정말로 맛있게 음식이며 밥을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자 밑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숯가루, 황토가루, 광석류, 오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옆쪽 같은 경우에는 공기층의 대류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르거나 타거나 넘치지가 않습니다 이중구조 간접가열 방식 특허가 들어가 있는 가마솥이다 보니까 네? 타지 않아요, 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심지어 요리가 너무너무 편한 게 뭐냐면 세상에 불 저절하지 마세요 저수분으로 요리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 된다고 안 믿기세요 고객님? 네. 그러면 저희가 7일 동안 써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그렇죠. 이것만 믿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눌러붙지 않고 네네네. 타지 않고 넘치지 않다 보니까 네. 초보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이 완전 좋아하세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혼밥하시는 분들이 가마솥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기가 막히죠 아니 그냥 밥 나와라 뚝딱 그냥 찜 나와라 뚝딱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허 받은 여러분 네. 바로 가마솥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일주일 동안 공짜로 써보시고 난 다음에 눌러붙었다 탔다 넘쳤다 반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솥밥이 맛있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며칠이야, 지금 며칠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3층 밥 4층 밥 된 것 같네. 아니, 그리고 연기며 냄새며 위에 것만 살살살살 긁어서 먹을까? 네. 아래쪽까지 이거 냄새 다 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넘치고 이런 거 언제 청소하실 거예요? 예,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네. 냄비밥 가마솥밥 하는 그렇죠. 걸 어려워하셨을 텐데 도깨비에 맡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딱 하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쌀을 불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만 잡아주시면 그리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 불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 20분 정도만 20분? 딱 지나게 되면 중불로 맞추시게 되면요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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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가마솥밥 잘됐다 지금 이 밥이요 포샬포샬포샬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날리는 밥 먹으면요 먹은 네. 것 같지도 않고 힘이 안 나요 근데 그렇죠. 가마솥밥이 이렇게 윤기나게 되면서 고객님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돌리고 보세요? 돌리고 밥이 네네네. 이렇게 해서 진짜 눌러붙지 네. 않은 모습까지 우리 고객님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밥만 맛있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밥을 드시고 나면은 바로 네? 누룽지를 드셔야 되는 건데 누룽지가?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기가 막 오! 누룽지가 떡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위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가마솥 안쪽에요. 눌러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어머머, 여러분 쌀이 하나도 없죠. 어머머, 바로 어머머. 이겁니다. 아주 아주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눌러붙지 누룽지는 않고. 잘 익었죠. 심지어 안쪽에 밥은 포샬포샬 너무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네, 네, 네. 아니, 요거 누룽지 한번 먹어보고 네. 진짜 도깨비 가마솥 너무 좋다고 저희 상품평 남겨주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니, 두께 한번 보세요. 네. 빛깔 한번 보세요. 아우, 좋다. 숭늉 이런 날씨에 뜨끈하게 드시면 너무 밥 나와라 뚝딱 누룽지 나와라 뚝딱 일주일에 무료 체험 기회를 보내드리면서 아마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 정말 찌개 끓이시고 라면 끓이실 때 네. 정말 이게 넘쳐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이걸 지금 보세요 세상에 어머 근데 아니 근데, 저희 근데. 지금 도깨비 가마솥은요 네? 이게 특허받은 기술력이 있잖아요 자 지금 이쪽은 다 넘쳤어요 네. 가스리 상판이 전방 더러워졌죠 하지만 저희 도깨비 가마솥은요 넘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아니 타지 않아요 눌러붙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 고객님들이 무료 체험 써보시고 세상에나 너무 좋아서 입소문이 네. 쫙 나서요. 그렇죠. 수량 안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자,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명절 때 아주 아주 요리를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는 28cm. 76,000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영게가 네. 5마리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아주 커다란 사이즈. 야, 수육 봐라. 잘 된 거 보이시죠? 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수육 딱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예. 잡채 하실 때도 그리고 갈비찜. 갈비찜 명절 때 갈비찜에서 드셔야 돼요. 너무 돼. 좋잖아요, 고객님. 네. 이렇게 해서 수육 너무 잘 됐어요. 위쪽까지 오.